약초로 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시골 그 인적한 그 길가 옆에 이 산지 초입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새들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자, 무수한 좋은 약초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뿌리를 한번 캐내 봤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쉐비름입니다. 이 돼지풀 도둑풀이라고도 부릅니다. 길가나 빈터, 이 밭둑 등지에서 잘 자랍니다. 쇠비름가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생양명은 마치현입니다. 키는 다 자라면 약 한 30cm까지 자랍니다. 성질은 차고 쉽니다.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온포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잎은 이렇게 이 마주 납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돌려나면서 두껍고 그 육질 모양으로 이 생겼습니다. 이 만지면 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느낌이 오는 그 약초입니다. 꽃은 6월에 황색으로 핍니다. 가지 끝에 피며 열매는 타원형입니다. 이 도토리 모양과 많이 닮았습니다. 자, 보십니까? 성분에는 오메가3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A와 E, C, B, 마그네슘과 아연과 철분, 셀레늄, 식물성 그 에스트로겐, 섬유질과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 그리고 멜라토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이 큰 고통과 이 통증을 주는 이 그리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아주 그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즉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닳아지거나 구멍이 생기며 이 소실되는 원인을 찾아주어 이 손가락과 발목, 관절염과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의 연골이 퇴화된 퇴행성 관절염, 뼈와 뼈 사이에 구멍이 생겨 잘 걷지 못하는 골다공증, 그리고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손마디가 뻣뻣해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40~50세의 이 남성의 발가락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바람만 쐬어도 아픈 통증인 통풍까지도 치료해주는 아주 명약인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뼈 조직을 강화하여 잘 걷고 잘 달리고 잘 뛰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 자유롭게 이 모든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주근깨와 기미, 잔주름, 피부주름, 여드름 등을 치료하고 이 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좋아 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여 피부 보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이 백옥처럼 빛나게 해주는 그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침범한 세균이 번식하여 만들어내는 이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이 전신에 감염되어 번지는 폐혈증을 치료하여 이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안의 원인인 수정체 기능이 저하되어 물체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나 백내장, 항방변성증, 야맹증을 개선하여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어 시력을 개선하고 이 정진시키는 효능도 이 탁월한 그 약초입니다. 혈관 벽에 붙어 혈전이라면 피딱지를 말하죠. 그것을 녹여주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이 심장병이나 협심증, 뇌졸중, 뇌출혈, 중풍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위험 요인을 이 경감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 혈액의 양이 감소하거나 혈관의 용량이 증가하여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이 결합을 고쳐주는 아주 명약입니다. 그리고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한 이 고열 지혈증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 하늘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구름이 있었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이 분비의 기능을 인지하는 췌장의 기능이 아주 나빠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치료를 해주는 아주 이 특효를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아주어 이 대사 기능을 촉진하여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이라면 고지혈증과 고혈압, 이 당뇨병, 그리고 그 외에는 이 동맥경화증도 포함되는 그런 그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폐경기 여성들의 우울증과 안면홍조,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뇌의 점막을 자극하여 기억력 증진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이 치매를 예방해주는 아주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몸에 축적된 체지방과 내장의 지방 유모를 크게 줄여주어 심한 복부 비만과 뱃살이 손으로 잡히는 증상, 그리고 이 둔부형의 이 엉덩이살, 그리고 다리살, 옆구리살 등을 빼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어 이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왜냐하면 소장이나 대장의 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격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 살을 이 빼주는 약초입니다. 즉, 비만의 원인을 이 제거하여 이 폭풍과 태풍처럼 이 날려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에 이 탁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몸속의 이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변의 양을 늘려주고 힘차게 이 보내게 함으로써 이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비대증을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양기와 음기를 발산하여 이 풀이 죽은 남성의 정력을 강화해주고 이 발기부전인 음이증을 치료해줍니다. 이 강인한 남자로 만들어주며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이 난소의 기능을 조절하고 자궁을 튼튼하게 하여 이 남녀 성기능을 촉진시켜 이 부부지간의 돈독한 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각종 성인병도 예방해주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죽은 남자들의 고개를 바짝 올려주고 여성들에게도 이 생활의 리듬을 함께 해주는 이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력 증강에 남녀 모두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위염과 위궤양을 치료하여 소화를 촉진시켜 위장의 기능도 최적화시켜주는 그 약초입니다. 이 염증으로 생기는 악성종양인 암세포를 이 골라서 죽이는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암의 90% 이상을 이 치료해주는 아주 특별한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두통, 신경통, 신경쇠약으로 인한 이 깊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해소하여 이 수면장애도 극복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환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와 독감, 그리고 천식, 비염을 치료해주고 이 가래를 없애주어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 질환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과 인후염, 편도선염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의 기능도 아주 최적화시켜주는 약초입니다. 잇볼 채취하여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으며 전초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이 약그릇과 함께 이 즙으로 갈아서 마셔도 되는 약초입니다. 효소도 만들어 먹어도 되며 1대 1.5 비율로 설탕과 함께 담그고 6개월 후 이 물과 3대 1 비율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초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말려서 적당하게 이 넣어서 이 대추나 생강이나 이 같이 끓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냉장고
보관하면서 수시로 마셔주면 되는 약초입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일정하지 않는 부정맥을 치료하는 보약 같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소화촉진제로 사용하며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고 불리는 장명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뿌리는 흰색, 줄기는 붉은색, 잎은 푸른색, 꽃은 노란색, 씨앗은 검은색으로 이 다섯 가지 색을 나타낸다고 하여 오행초라고 불리는 약초입니다. 이 몸이 차가운 사람과 이 고혈압이 심한 사람은 이 먹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뭐든지 적당하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장명체인 쉐비름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